로드 컴플릿은 2009년에 설립된 게임 회사고요. 여기서 저는 게임 사업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저희 주요 타이틀은 크루세이더 캐스트로 2014년 11월부터 NHN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타이틀도 있는데요. 데빌이터, 안녕 유산균, 키키오로 등 총 누적 다운로드 70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로드 컴플릿의 수익화 전략에는 당연히 앱내 구매도 중요하지만 저희 현재 라인업이 캐주얼한 타이틀이 많이 있어서 광고 수익화에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저들이 선택해서 보는 리워드 광고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리워드 광고는 유저들이 직접 선택해서 시청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얻은 리워드로 게임에 더욱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디언스 네트워크 리워드 비디오가 베타 서비스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에이션 서비스가 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디언스 네트워크 리워드 비디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오디언스 네트워크 적용 후에 글로벌 20PM의 경우에는 타 애드 네트워크에 비해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특정 국가에서는 약 3배 정도까지 높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은 오디언스 네트워크 적용 전후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광고 수익화는 앱내 구매를 하지 않은 유저들에게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리워드 비디오 같은 광고 포맷이 생기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가적인 포맷이 더 생긴다고 하면 더 광고를 통한 수익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수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 수익을 또 다른 유저를 게임으로 데려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